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야 하는 현재 시점에서 올해부터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조선업에 주목하자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최근 시장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이번 주 연준의 FOMC가 예정되어 있는데 25BP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시장이 이번 FOMC에서 주목하고 있는 점은 금리 인상 자체보다는 이번 인상을 마지막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는다는 점인데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은 11월이지만 경제적 지표와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9월달에도 금리 인하 시작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어제 발표된 4월 수출입 동향에서 26억 달러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지난 1월 이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선박이 59.2%, 자동차 40.3% 증가로 수출을 이끌었으며 반도체를 비롯한 IT 품목의 수출 급감으로 전체 무역 수지 적자를 견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인 불안 요인을 나타나며 원달러 환율은 4월 한 달간 31원 상승한 1341원을 기록 중인데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조 9천억 원 이상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한 희망적인 모습을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순매수한 업종이 수출이 현재 잘 되고 있는 자동차, 조선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가장 큰 수출 부진을 겪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을 대량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이 집중적 순매수한 업종은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증권, 보험, 통신업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 집중 순매수한 업종 중에서 조선업은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제 막 시작된 종목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데요. 수주 경쟁이 있었던 2020년 이전 수주한 물량이 이미 인도된 이후 고부가가치 LNG 선박 인도가 본격적으로 발생되는 시기 진행에 따른 장기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업종입니다. 이러한 실적 모멘텀을 보유한 조선 업종 내에서 실적 이외에 차별화된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과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에 대해 주목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조선업종 내에서 실적은 물론 차별화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어 주가 역시 다른 조선사보다는 좀 더 상승 탄력이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먼저 실적부터 말씀드리면 1분기 19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22개 분기 만에 분기 흑자 전환하였고요. 올해 전체로는 영업이익은 1,700억 원, 내년에는 4,200억 정도 영업이익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빠른 수익 성장은 올해부터 3년 동안 LNG선 66척 인도가 순차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인데 삼성중공업이 2021년 빠르게 LNG선으로 도쿠를 채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별화된 모멘텀으로는 부유식 LNG 생산 설비인 FLNG 발주가 글로벌하게 다시 재개되는 중인데요. 글로벌하게 가장 건조 경험이 많은 삼성중공업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발주 예상되는 FLNG는 두 척으로서 상반기에는 삼성중공업이 기본 설계를 완수한 미국 델핀사의 최종 결정이 나올 것이고 하반기에는 모잠비크 코랄 2호기 투자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삼성중공업이 코랄 1호기를 건조한 경험이 있어 수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두 프로젝트에서 최소 한 척은 삼성중공업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가장 좋은 단기 수급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4월 이후 외국인이 542억 원 누적 순매수하였고 기간도 272억 원 순매수해서 시총 대비 가장 양호한 수급이며 중기 주가 추세도 상승 전환 확인되고 있어서 향후 2주간 나타날 수 있는 눌림목 구간에서의 매수 관점 접근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삼성중공업은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빠른 실적 회복이 예상되는 점 그리고 업종 내
일단 수급이 긍정적인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